로봇의 시대가 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로봇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요? 아니면 로봇 덕분에 편안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좋지만도 나쁘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자동화와 로봇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변화는 직업의 미래를 온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그 결과가 부정적이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어려움에 빠질 것 같은 직업분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산업혁명 시대가 동터우던 시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대장장이에게 정부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원했다면 대장장이는 오늘날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변화의 속도는 과거보다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력 요구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적응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하는 세상에 주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점점 비어가는 부동산들은 식당과 교육기관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산업에서 일하라. 자동화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야 합니다. 둘째, 가치 있는 기술을 배워라.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의 이점을 모두 취해야 합니다. 더 배우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계속 움직여라. 산업, 기업, 혹은 지역의 변화를 줌으로써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로봇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